아, 그런 새우 젖 같은 소리 듣지 말고 네가 입함 열라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신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 주제로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럼 오늘 주제는 무당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무당이라는 것은 일단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타고난 강신무의 사주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가물이 높고 무당이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팔자가 타고난 팔자가 신체자의 사주다. 무당의 사주고 만신의 사주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제일 먼저 뭐 선몽, 직감, 예감, 거기에 무불통신이 핵심적인 거지. 말문을 먼저 튼 거예요. 말문을 터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붙들고 막 예언을 하고, 어? 니네 집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모든 나의 공수, 내 말의 예언이 다 맞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큰 무당 선생님한테 갔더니 너는 신체자가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고, 지금부터 이제 무당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명확하게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상굿입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얼뜻 들으면 아니 나 신굿 해야지 조상굿을 왜 해, 그쵸? 근데 이 말은 자기 조상의 업보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제갓집의 조상을 푼다는 게 웃긴 거죠. 이해하세요? 시청자분들? 우리 PD쌤만 이해했겠지. 자, 내가 무당이 돼야 되는데 판결은 났어, 무당이 맞아. 그럼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단 자기 조상의 가리를 잡는 거예요. 내 조상이 원지고 한지고 험하게 가고 피 흘리고 가고 또 때돼서 좋게 가신 분들 호상 악상 다 통틀어서 마녀 조상을 가리를 잡아서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살에 무불통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는 이제 내가 무당이 안 되게 하려고 신감을 누르는 신눌름꽃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마가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조상꽃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이 많았죠. 이 말은 나를 가리고 들고 내 앞을 막아서는 원혼기, 조상기가 없었단 얘기예요. 그럼 신이 내리기 위해서는 앞전에 상문부정, 무근부정, 기타 등등의 조상의 원지구, 한진, 업보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옳은 신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상꽃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 대대손손 무속을 믿어서 내 친정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많이 굿을 의뢰했던 그 경력이 있는 집은 좀 수월하겠죠. 공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면서 잘 사는 거야.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내가 말문이 터서 내가 무당이 돼야 되는 거를 알았다. 그때부터는 한 번 더 풀지도 않고 조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을 먼저 풀어놔야 돼. 그러니까 조상꽃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집 조상이 자살하고 가고 객사로 가고 뭐 칼 맞아가고 총 맞아가고 사고사로 그 자리에서 급살로 객사하고 뭐 엉망진창이야. 그럴 때는 한 번으로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조상굿을 하고 너무 심하게 뭐 한 4, 5년 전까지 묵은 상문에 내가 이제 험하게 가고 자살하고 물에 빠져 죽고 막 기타 등등의 험한 조상이 있으면 분명히 처져. 처진 조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무당들은. 이제 처진 거야. 여기 같이 다 천도해서 극락왕생 해야 되는데 한지고 원지고 많으니까 이게 한 방에 안 풀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한 번 더 리터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이렇게 썼죠. 나오죠, 얘기가. 처진 조상은 추가로 다시 대접을 한다.
지금 설명한 얘기야. 이렇게 조상굿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허튼 굿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허튼 굿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내 조상을 푸는 게 목적이야. 어? 아니 지 조상 가리도 못하고 지 조상의 업보도 못 푸는 게 남의 집 조상 풀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굿을 진행을 한다 의뢰를 했는데 아 그 경관만신의 조상이 암양 서 있고 지 조상 가리도 앞가름도 못하는데 누구 인생을 책임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다음이 허튼 굿인데 이 허튼 굿은 뭐냐면 조상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어. 어? 근데 내 정신이 맑지가 않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빙의 아니면 잡기, 잡신 이런 게 막 와서 신인 척. 일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신이라고 다 신이냐, 전문대 나온 실력을 쓸 것이냐, 4년제 나오고 전공 과목 살려서 박사학위 가진 신명을 모셔서 제대로 갈 거냐, 이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허튼 굿은 허튼 정기가 내 몸에 남아있는 거야. 제자한테, 제자 될 사람한테. 그럼 가끔 뭐 화경 봐요, 뭐 꿈에 장군이 나와요, 뭐 파란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보여요. 아, 보이면 뭐 어쩌라고. 말문을 터야지, 말문을. 백날 첫날 보면 뭐해, 신가물들 꿈에서 다 선몽받고 다 하는데 무당은 꿈 안 꿔. 그 얘기랑 같은 맥락이고. 자, 허튼 정기는 빙의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빙의까지는 아니어도 조상의 왕래가 너무 심해서 허튼게끔 사람이 가리가 들게끔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빙의 테마 과정을 겪는 거야. 응? 이거를 다 털어. 그래서 예전에는 허튼 굿을 반드시 하고 신굿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튼 굿을 해서 허튼 정기, 안 좋은 잡스러운 기운들을 다 쳐내고 거기에 빙의가 현상이 겹쳐 있다면 얼마든지 테마로 정리를 하고 그 허튼 굿도 조상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굿이라는 거 12 파트가 있는 거야, 12 거리. 그 12 거리 안에서 조상 거리에서 또 한 번 조상을 천도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됐든 우리는 조상을 다 깨끗하게 물막혀 놔야 돼요, 제자는. 자기 조상을. 그렇게 해서 또 허튼 굿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나면 조상도 어느 정도 가리했죠. 첫 번째 조상 굿에서 조상 가리를 확실하게 하고 두 번째 허튼 굿을 할 때 혹시라도 처진 조상, 너무 원지고 한진 게 많고 그로 인해서 빙의 현상을 일으키는 조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튼 정기를 빼면서 조상 거리에서 또 한 번 조상을 제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 이제 연타로 쫙 진행이 되죠. 그 다음은 이제 깨끗하게 내 몸을 다 씻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의 영계, 아스탈계를, 멘탈계를 정확하게 청소를 했어. 그 다음은 삼산을 돌아요. 그러니까 삼산의 개념이 정확하게 옛날에는 삼산이라는 게 없어요. 이북만신들에서는 우리 50년, 100년 전에 만신 대선생님들 보면 암양산, 균양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앉은 곳에서 앞산을 보고 뒷산을 봐서 그냥 인사를 하고 본향산 도는 개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뭐 자동차, 기차, 비행기 다 있어서 전국 팔도 다 다니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오리지널 강신무들은 그렇게 산천을 막 떠도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자기 원당에서 다 기도를 했죠. 자, 삼사를 돌면서 본향, 아버지 본향, 엄마 본향, 지금 사는 곳의 도당, 내가 서울에 살아, 그럼 서울 도당의 산, 전라도에 살아, 지리산, 경상도에 살아, 가야산 이런 식으로 그 본향의 산도 돌고 내 앉은 자리에 산천도 돌고 엄마 쪽, 친가, 외가 이렇게 삼산이야. 세 군데의 산에 가서 다 고하는 거예요. 왜 고해요? 산문 열어야 되고 용궁문 열어야 되고 선악문 열어야 되고 조상의 문 열고 천신의 문 열고 다 문이란 문을 다 열어야 돼. 그래서 고하는 거야. 이건 진짜 중요한 예법이에요. 이게 뭐냐, 뭘 의미하냐면 저 암흑의 한남동의 최씨 제자가 몇 월 며칠 날 신굿을 합니다. 이제 신의 제자가 할아버지한테 시집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신님들 허락해주고
내 조상의 본향의 산천, 본향산천, 본당 장군님들, 본산 신령님들 다 안함 받으시고 용궁에서 물 막혀주시고 다 합의 받고 안함 받고 선왕의 문 열어주세요. 천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대로 신꽃을 안 한 제자를 인정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라이센스 받아야 되잖아. 우리 여러분들 의사한테 돈 내고 비싼 진료비 내는데 이 사람이 의과대학은 졸업을 했어도 뭐 라이센스가 없다, 국가고시 합격 안 했다, 그럼 의사 아니잖아. 여러분들 성형외과를 가도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꽃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해. 난 이 말을 너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림꽃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 내림꽃만 하면 막 앉아서 다 불리고 막 사람들이 돈 싸들고 오고 방송에 나온 유명한 선생님들처럼 신도들이 막 줄을 서고 자고를 하면 무조건 붓이 나갖고 막 1년 내내 365일 신꽃하고 뭐 제수꽃하고 제같이 굿하면서 굿당해서 떼돈 번다고 착각들을 해. 정신 차리세요. 자, 일단 그건 좀 이따가 내가 추가 설명할게요. 자, 신꽃을 했어.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손을 잡은 신엄마, 신아빠, 그러니까 신부모라고 표현할게요. 신부모님하고 보호 아래, 그 신부모의 보호 아래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내가 이북만신의 부모를 만났으면 이북만신의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한양거리 선생님을 만났으면 한양거리 공부를 하고, 강원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어디에 내 줄력인지 내 신의 줄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걸맞는 공부가 수업이 이루어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내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 자, 그럼 그 대학교에 전공과목, 부전공 해서 이 과목들을 다 수료를 해야 내가 진짜 무당인 거지. 오늘 내리고 내일부터 다 똑같은 만신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꽃이 진행이 되고 신부모를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산기도를 가고 끝없이 새로 신명이 들어오고 하강을 하는 거에 다 옳은 신명을 받아서 모시는 거야. 그 과정을 겪다가 3개월이 되면 소술꽃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써있죠? 자, 소술꽃 3번. 여기 소술꽃 5번. 소술꽃이 뭐냐? 신이 소사야 되잖아. 받기만 하면 끝나?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갔어.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추가로 공부해서 합격이 됐어. 졸업 안 합니까? 중간중간 시험 봐서 학점 따야지만이 졸업하는 거고, 안 되면 유급되는 거야. 똑같아. 그러면 소사, 신이 소사 떠야 돼요. 잠들면 안 돼. 그러니까 소술꽃을 하는데 소술꽃의 과정도 내림꽃하고 또 똑같아. 소술 손에 신이 솟구치고 서슬이 시퍼러갖고 이 영검이 쫙 올라뜨게 하기 위한 구슬을 합니다. 그 구슬을 할 때는 또 삼사를 돌아요. 똑같이 본향 산천 돌고 도당 돌고 용궁 돌고 선왕 돌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돌죠. 그 다음에 내림꽃 하는 거랑 똑같이 제자 소술꽃을 이제 굿당에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신인이 솟아뜨고 그때에 내 새로 들어오는 신명, 기도 가면서 입함을 열었던 새로운 암흑의 신명들이 그 거리에 걸맞게 들어서시면서 입함을 또 여는 거야. 그리고 공수를 줘야지.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공수가 나가야 영검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소술꽃이 끝나고 나면 또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점사 보고 굿이 나면 구술하고 끝없는 공부를 신엄마한테 받아요. 그 다음에는 불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신제자가 맞는데 난 많이 봤어요. 사례자도 보고 상담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진짜 만신이 맞아. 근데 신이 솟지도 않고 불리지도 않고 점사도 안 나오고 앞이 꽉 막혀서 정말 미칠 노릇이야. 여기서 조건은 진짜 만신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신간물에 눈탱이 맞아갖고 신당 모신 애들은 태송이야. 명확히 해야 돼요, 항상. 그럴 때는 내가 예를 들어 이북만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못 모르고 한양거리에 가서 신을 받았다든가 전라도 결례로 받았다든가 안진거리를 받았다는 얘기죠. 선거리인데 뭔가 가리가 들었기 때문에 내 앞이 캄캄한 거야.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가리꽃이죠. 가리를 다시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꽃이 진행이 돼서 열심히 또 똑같이 삼산을 돌고 분리꽃을 하고 나서 끝났어? 천만의 말씀. 그거 하고 나면 진접꽃이라는 걸 해요. 진접은 뭐냐? 1년이 됐으니까 할아버지 생일잔치 하는 거야. 아니 인간들도 때 되면 오빠 내 생일이야 빼깎고 싶어 엄마 생일날에 보약 한 채 아버지 생일날에 뭐 용돈 얼마 줘 엄마 인간들도 지 생일 다 챙겨 먹잖아 어 부부지간에도 결혼기념일 다 챙기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돼갖고 기념일이 없어 그게 진접이 딱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어? 대충 몇 달 상간 안에 1년이라는 그 기간이 딱 돼갖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접은 이제 진접의 붓을 딱 나를 뺐으면 또 삼산을 돌아야 돼. 또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대관령 국사선왕 뭐 선왕 용궁선왕 뭐 길선왕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1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솟았고 잘 불렸고 제가 1년 동안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멀쩡하게 이 길 잘 오고 있으니 할아버지 생신 준비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접을 진행을 하죠. 진접을 할 때는 자기 신도가 있거나 제갓집이 있는 애기들은 초대를 다 합니다. 다 해서 그 구슬 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모르던 애동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서 이제 첫돌 된 거다. 이제 걸어 다닌다. 우리 신도님들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내 할아버지 이 제갓집도 이끌게 해줘서 감사하고 나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고 1년 동안 내 엄마가 나를 공부를 가르친 거에 감사해서 신어머니한테 큰절도 하는 거고 신어머니 신당에 가서 절하는 거고 예법 갖추는 거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의 최고 기본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끔 댓글에 보면 제 꿈은 무당이에요. 내림꽃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철없는 얘기야. 이 무당이 그냥 되냐?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데에 어마무시한 경비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몇 억 그냥 나와요. 이거. 그냥 우리 뭐 몇 천만 원 주고 내리면은 내일 당장 뭐 떼돈 벌어서 막 벌어서 갚으면 되지. 이게 정말 그거 미친 짓이야. 이 순서대로 최소 간소화 시켜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보라고 자막 그 말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까지 해놨어. 이거를 보고 진심으로 지나가는 말로 어디 가서 전 보니까 너 아이고 할아버지가 암양 섰네 할머니가 암양 섰네 너 머리까지 뭐 상투 끝까지 뭐 신이 꽉 차서 아 그런 새우 족 같은 소리 듣지 말고 네가 입함 열라고 응? 자다가 손뼉 치면서 말문 튼다 그러잖아 옛날 노만신들 아, 6살에 열든, 20살에 열든, 30살에 열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란 말이야. 정 명확하게 신이 왔다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아, 이 옛날에도 그렇게 말문 트면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큰 무당, 동네 큰 무당한테, 딸내미 데리고 가서 우리 딸이 헛소리한데 다 맞아요. 얘 좀 봐주세요. 너 말문 다 썼어. 넌 신꽃 해야 돼. 김금아 할머니도 그렇게 해서 내리신 겁니다. 공무도. 응? 어릴 때 이미 말문 다 트고 작도 그냥 막 타면서 놀고 동네 애들하고 그러면서 날 잡고 시 잡고 오리지널 제자의 길에 열여섯 그맘때 정식 밟고 우리나라의 국무가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무당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진중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편에 이어서 바로
무당이 되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많은 가정에 큰 근심이 있는 거 안쓰럽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에 조심스러운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 기도와 하늘에 천신기도를 올리면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끝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